네, 여기 앞에 생년월일이랑 성함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자님 들어가실게요. 네, 여기 앉아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외이로염 때문에. 네, 저번 주에 한번 오셨네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일주일 동안 꼭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치료 받으시라고. 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하루 나오시고 안 나오셨네요. 근데 외이도염이라는 질환이 계속 이렇게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 두고 계속 귀를 건드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점점 만성이 되어가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오라고 한 거였는데, 네,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래도 나오셔야죠. 시간 내서. 네, 몸이 중요하니까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일단 볼게요. 아, 그리고 그때 알약 처방해 드렸는데 다 드셨죠? 어떠셨어요? 아직도 진물이 나오고. 근데 사실 먹는 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려움증을 좀 잠재워 준다는 것 밖에 그 정도, 딱좀그 정도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잘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일단 볼게요. 반대쪽. 보니까 귀 근처에 상처도 되게 많이 났고, 진물이 안에 물이 좀 고여 있고, 색깔 고름이랑 색깔 귀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면봉에 묻은 노란 색깔, 약간 갈색이랑 노란색 섞인. 여기 색깔 고름인데, 안에가 정말 심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약간, 옛날에 제가 외이도염에 진짜 심하게 걸렸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중학생 때 되게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귀에 계속 제 스트레스 베푸는 그런 습관이 생겼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귀를 계속 손가락으로 만지고 진물이 나오면 면봉으로 막 닦고 쑤시고 그리고 막 상처 내고, 그래도 한 일주일 지나면 나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만지고 낫고 이렇게 계속 이 낫는 텀이 아니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병원에 안 가면 낫지를 않게 되고, 귀에 바늘 콕콕 쑤시는 것처럼 정말 귀가 찢어질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그 솜을 귀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만 그렇게 귀에 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귀에 솜이 가득 차서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 귀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수업도 못 따라가서 그냥 조퇴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손 빼고 그랬거든요.
실제 솜물 끼면 좀더 금방 나아요. 소독된 솜물 끼면. 아, 그리고 말씀드릴게. 면봉이랑 솜이랑 이런 게다 살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독을 조금 하고 쓰셔야 되거든요. 특히 면봉. 솜은 괜찮아요. 살균된 게 나오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화장품 솜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면봉은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세균이 정말 많아요. 면봉에도 그걸 또 귀에 막 쑤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지금 손톱이 되게 기시잖아요. 근데 그 손톱으로 안 그래도 손에 정말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귀에 손톱으로 상처를 냈고 그리고 그 상처에도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세균이 번식하고 그럼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고름이랑 진물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자분 손톱같이 긴 손톱이라면 피가 나기도 쉬웠을 거고요. 지금 귀 안쪽에 보면 고름 딱지 그리고 피딱지가 보이거든요. 이거 뗄때 정말 아파요. 약간 욱신거리진 않으시고요. 네. 욱신거리시다고. 이게 치료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일단 자연적으로 환자분께서 이렇게 만지고 자연적으로 낫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럼 병원에 안 오고 그때까지는 계속 집에서 참고 그냥 막 긁죠. 근데 또안 낫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도 안 나요. 계속 건드리고. 그러면 약을 먹어요. 약간 아프고 그러면 약을 먹고. 그리고 그래도 안 나요. 그러면 그 점이액을 넣어요. 점이액을 넣고. 그래도 거기 설명서를 보시면 점이액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 처방을 받고도 낫지 않을 시에는 병원에서 균 배양 검사를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또큰 병원에 가서 균 배양을 받고 어쨌든 그거는 일단 손님 환자분한테는 그 절차는 아직 아니니까. 일단 환자분 상태를 보면 약을 먹고 그리고 귀에다가 점이액을 좀 넣으셔야 될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 가져왔는데 이거는 약국에 가시면 제가 처방 좀 드릴 테니까 네, 이걸 받게 되실 건데요. 이거는 8시간 내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넣고 그리고 또 저녁 먹을 시간에 넣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꼬박꼬박 넣어주시고요. 치료도 잘 나오시고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귀지가 조금 안에 아니세요. 좀 뜨실 때 아프실 수 있어요. 네. 아프시죠?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귀에 물도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네. 네, 다음. 세척해. 세척.
한식을 먹어서 그래요. 안 됐죠? 치료 끝나셨고요. 이제 나가셔서 여기 좀 말리시면 돼요. 네, 열로. 이제 만지지 마시고, 네. 치료 꼭 나오시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